며칠 전입니다. 지난 화요일, 7월 18일, 네, 저녁 무렵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7시 13분, 녹색 신호, 왕복 4차로 도로, 중앙분리 펜스가 있고요. 그리고 펜스 끊어지고, 다시 녹색 신호. 나는 다른 차들보다 천천히 갑니다. 그런데, 뭐야? 뭐야? 뭐야 이게? 여기서요. 여기서 사람 무단횡단 하다가 저쪽에서 지금 충격됐어요. 충격대가 뚝 떨어졌어요. 저 보일까요? 건너편에 있는 거? 건너편 차량 불빛에 예, 지금 떨어졌어요, 지금. 안타깝게도 블박차가 역과에 사망했답니다. 아, 가다 덜컹거리는 느낌 있어 세워보니까 사람이 들어요. 그래서 112 신고하고 나중에 보니까 맞은편에 차에 헤드라이트가 깨져 있더래요. 아, 블박차 50km 도로에서 한뭐40좀더 되게 가고 있었대요. 평소보다 좀더 천천히 운전했었는데요. 맞은편에 차량이 불빛으로 쓰러진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역과 직전 상태, 뭐야! 그랬지만 늦었대요. 예. 이럴 때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 종합보험 운전자본 모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실비율을 떠나서 고인에 대한 예우로 유족과의 합의는 최대한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운전자본 있나요? 네. 제가 가입한 운전자본 약관을 알아보니까 2억 원까지 된답니다. 여기에서요. 다행히 운전자본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잘못과 관계, 내 잘잘못을 떠나서 네, 유족과의 형사합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2억 원까지는 네, 지급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블박차에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블박차 잘못 없다가 100%입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피하겠어요? 예. 아니, 여기서요. 블박차. 정상, 다른 차보다 천천히 가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가다가 지금 뭔가 여기 건너는 게 있는데 이게 보일까요? 불빛에 가려서 안 보이겠죠? 불빛으로 흡수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넘어져요, 지금. 이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10m 될까요? 10m 조금 더 될까요? 여기서,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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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예.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날벼락이죠. 예, 완전 날벼락이죠. 날벼락, 날벼락, 날벼락. 저쪽에 맞은편에 서는 차도, 아, 맞은편에 서는 차는 다른 차가 없었군요. 네, 저 차는 잘못이 있겠네요. 저럴 때한 과실 40% 정도 보는 거죠. 왕복 4차로 무단횡단이니까요. 여러분들의 100%는 블박 잘못 없다는 의견입니다. 종합보험 당연히 가입돼 있고요. 또 과실비율을 떠나서 고인에 대한 예우로 유족과의 합의는 최대한 해드리라고 합니다. 운전자본 2억 원 가입돼 있대요. 사망사고라서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교통사고 사실확인이 증거자료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증거자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운전자 잘못 없음. 그렇게 하면 운전자본 돈이 나올까요? 무조건 나오나요? 기본적으로 운전자에 잘못이 있는 걸 전제로 해야 될 텐데요. 예, 그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초기 대응 플랜을 비롯해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비용 내주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경찰 자체에서 불송치 되더라도 무혐의 되더라도 그래도 그 형사비급 나와요. 아니, 변호사 선임비는 지원해 주죠. 변호사 선임비는 처음부터 이런 사고일 때, 네, 처음부터 변호사 선임해서 하면은 경찰 자체에서 무혐의 되더라도 해줘요. 근데 형사합의금이 나올런지 안 나올지 그거는 세무입니다. 일단 세무예요. 저는 늘 말씀드릴 때 경찰에서 운전 잘못이 있다고 그래서 검찰로 송치가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네 그걸 전제로 한다는 생각인데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경찰에서 수사 중일 때도 형사합의금 나온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은 증거가 그게 첨부 서류가 돼야 되는데 그 서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사비금은 교통사고 사실원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검찰로 송치된 이후부터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제 해석이 정확하다고 100% 맞다는 건 아닙니다. 여하튼 2억이 나온대요. 제가 또 여쭤봅니다. 망인의 나이는 몇 살인가요? 운전자본 언제 어느 보험사에 가입했나요? 변호사 선임비는 언제부터 나오나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아니면 법원에 기소된 이후부터 건너편에서 무단횡단 해오는 거 미리 보였나요? 못 봤다면 맞은편 차량 불빛에 가려서 안 보였나요? 아니면은 내가 건너편을 신경 써서 내가 하는 쪽만 보느라고 그래서 안 보인 건가요? 망인의 나이는 55년생이면은 70살, 네, 69세네 우리 나이로 운전자본 무슨 다이렉트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변호사님 비는 기소 단계, 법원에 기소된 다음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무단횡단해 오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맞은편 차량 불빛에 가려서 안 보였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변호사 선이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없네요. 지금 상태에서 변호사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본인 돈으로 선임해야 돼요. 이 사건 경찰에서 무혐의 해야 옳지 않을까요? 만일 이 사건이 초기 대응 플랜이다.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가 지원되는 그런 운전자범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이 사건을 맡기신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쭉 가다가 언제 상대가 쓰러지느냐. 이때죠, 이때. 예. 이때 나와의 거리가 얼마냐? 내 차의 거리가. 그리고 그 당시 불박차 속도가 얼마냐? 그럼 불박차 속도에서 저쪽 내 쪽으로 떨어지는 거 보고 급제동안 피할 수 있느냐? 도저히 못 피한다. 그럼 무혐의 되는 거죠. 그리고 맞은편에서 오는 게 보일까요? 비도 내리고 빗번진도 심하고 저기 차량 불빛 때문에 이게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차량 불빛 사이로 쏙 들어갔다가 이때 튕겨지면서 이때. 그래서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근데 경찰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유, 앞을 잘 봐야지. 저쪽에서 오는 차, 요 앞으로 지나가는 게, 요때 미리 부딪히는 거 못 봤어? 그러면서. 그래서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요 차는 부딪히기만 했지. 불박차 역과에서 사망한 거잖아. 그 불박차도 같이 재판받아. 그래서 검찰로 보낼 가능성도 배제를 못 합니다. 무진장 억울한 상황이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하더라도 검사가 무혐의할 겁니다. 검사가 무혐의 안 하면 법원에서 무죄 선고될 겁니다. 저를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때 무혐의 주장을 계속하시면서요. 형사비는 지금 유족들한테 최대한 해드리고 싶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해드리세요. 2억 원 한도면 2억 원까지 나옵니다. 3억 원에 하면 1억 원 내 돈 보태는 거고요. 1억 원에 합의하면 2억 원 중에서 1억 원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이 모두 가입되어 있고요. 과실 비율을 떠나서 고인에 대한 예우로 유족과의 합의는 최대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내 차에 밟힌 거, 내 잘못은 없지만 내 차에 밟혀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내 마음의 빚이 있죠. 마음의 빚을 떨구기 위해서는 형사합의. 내가 잘못해서 형사합의하는 게 아니고 이럴 때도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가입한 운전자보험 형사합의는 3천만 원밖에 안 나와요. 지금 거는 이분도 2억 원까지 나온답니다. 아쉬운 거는 경찰 단계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날벼락 같은 사고들도 있습니다. 저는 무혐의, 네, 운전 잘못 없다. 여러분들도 100%가 운전 잘못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무혐의 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내 잘못 유무를 떠나서 형사합의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형사합의 했다고 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형사합의하고 무혐의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하고 무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형사합의하는 게 아니죠. 내 차에 돌아가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이건 좋은 인연은 아니지만 운전자보험 한 달에 15,000 내지 2만 원이에요. 하루에 500원 내지 700원 정도 출근하실 때 집 앞에 버리고 나온다는 마음. 그래야 만약의 경우에 마음에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으니까 형사합의가 필요한 거고요. 내 잘못 없더라도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유족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에 형사비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고에서 경찰관이 불법적인 잘못이 있다고 그런다 그러면 억울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무혐의 내지 무죄 선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사처벌은 맞은편차가 받는 거죠. 맞은편차. 맞은편차는 네, 좀 걷는데 못 봤잖아요. 이럴 때 무단횡단자 과실 한 40% 정도로 봅니다. 요 차도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러면서 요 차의 운전자보험이 내 요즘 거 2억 원이기를 기원합니다. 괜히 운전자보험이 없거나 또는 운전자보험이 옛날 거라서 3천만 원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 운전자 답답할 겁니다. 만약에 이 운전자가 공무원이나 교사면 형사합의 안 되면은 벌금형이 안 되죠. 불박차는 무혐의 무죄겠지만 요 차는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둘 중에 하나예요. 나 때문에 사망한 게 아니다. 불박차가 역과에서 사망한 것이다. 아니죠. 이 차가 이쪽으로 이래서 나는 도구 개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망에 대한 책임도 이 차가 다 지는 거예요. 이 차는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요 차랑 나랑 관련돼서 여기 요 사망했어요. 그러면 둘이 합쳐서 100이죠. 근데 나는 0이에요. 그럼 여기가 100이 되는 겁니다. 공무원이나 군인도 공무원이죠. 교사, 사립학교 교직원도 마찬가지예요.
형사비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운전자 보험이 상대차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반드시. 무단횡단하신 그분,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 그리고 유족분들의 아픔에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하지만 블박차 운전자는 잘못이 없어야 되겠습니다.